자, 일단 들기름을 이렇게 좀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김치하고 예, 씻어낸 김치. 네,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넣고 먼저 볶으세요. 야, 사실 저 다 볶아지면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기 한 번만 먹어도 간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요리가 중간 과정이 더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볶아주세요. 야, 국이나 찌개는 네. 항상 보면 뭔가 미리 달달달 볶다가 뭔가 맞아요. 물을 넣어야 훨씬 더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볶아서 넣어주어야만이 아,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그 조화롭게 같이 융합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즙들이 있잖아요. 그 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근데 얼마나 볶느냐 하면 요 지금 돼지고기가 살짝 겉면이 익힐 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야, 또 들기름에 볶으니까 참 고소한 아, 그렇죠. 네.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아, 맞네요. 처음에 들기름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어, 향 온다. 향 와요? 많이 오죠? 향이 왔어, 향이 왔어. 그리고 정철규 씨가 음식에 향을 맡을 줄을 아니까 아유. 좀만 하면 요리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 자, 이렇게 좀 많이 볶아주시고요. 요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다 뭘 넣냐면 그냥 맹물을 넣어도 좋지만 다시마 우린물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올라와서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아, 왠지 쌀뜨물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다시마 우린물이었네요. 사실 제가 쌀뜨물 하고 싶었는데요. 오, 네. 많은 분들이 맨날 어떻게 그렇게 쌀뜨물을 만들어서 하냐고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 했어요. 아. 네. 감칠맛을 위해서? 네. 네. 근데 두 가지 다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푹푹푹 끓여요. 아, 맛있겠다. 아, 날이 추워져서 저렇게 뜨끈한 찌개 너무 좋아요. 네. 훨씬 좋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끓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비지찌개 같은 경우에는 딱 20분만 끓여요. 센 불에서 5분, 약한 불에서 15분을 끓이는데 왜 그렇게 짧게 끓이냐 하면 일단 돼지고기하고 김치가 완전하게 익은 다음에 비지를 넣어야 돼요. 비지를 넣고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난다고요. 아. 그래서 비지는 살짝 끓이니까 딱 5분, 15분, 그러니까 딱 20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넣고 끓였을 때 돼지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지를 넣어요. 제가 생방송이라 이거를 다 끓일 수가 없어서 이 상태에서 일단 비지를 넣을게요. 네. 야, 주인공 입장이에요. 네. 네.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어우. 저긴 또 된장까지 들어갔으니까 고소.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네. 아주 깊은 맛이 나요. 그렇게 짧게 끓여도 괜찮나 할 정도로 깊은 맛이 많이 나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뭘 넣냐 하면 아무래도 대파를 넣으면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대파를 좀 넣어주세요. 양파하고 대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 요즘 진짜 쌀쌀해서 뜨끈한 거 좀 먹고 싶은데 네. 저게 딱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입니다. 5분간은 뚜껑을 열고 끓이고 그다음에 15분간은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끓여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렇게 끓여놨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완성. 완성이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됐어요. 네네. 있죠?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간맞춤은 뭘로 하느냐. 제가 아까 그 돼지고기에도 간을 맞췄고 그다음에 비지에도 간을 맞췄기 때문에 따로 간 맞춤은 안 하는데 그래도 잡숴보시고 조금 싱겁다 하실 때는 뭘로 간 맞춤을 하냐면 소금으로 간 맞춤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릇에다 떠요. 네. 이거를. 야. 맛있겠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농도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농도여야 돼요. 네. 너무 농도가 맑으면 안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또 요것도 비지찌개 할 땐 또 김치 맛이 중요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김치가 굉장히 새콤하게 네. 잘 익어야 비지찌개가 맛있어요. 이렇게 놓고 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마음이 급하죠. 위에 또 뭐가 들어가는 게 있군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비지찌개는 국물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국물이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고춧가루랑 아까 제가 고춧가루랑 여기 깨가루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네. 고춧가루, 깨가루 먼저 넣고 숟가락을 하나만 써야 되니까 수저를 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어우. 고기도 이쁘네요 저렇게 해야. 네, 그 다음에 아까 남은 요 파 있으면 요게 하나 대파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 이쁘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예.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네. 네. 자. 아 이 시간을 아주 오래 기다렸으니까. 예.